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음식은요,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낙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낙지 먹방은 제가 어쩜 실버버튼을 받게 되기까지 약 제 채널 성장의 한 30% 정도 이상을 기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낙지가 저한테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을 줬었는데요. 이렇게 손가락에 말아서 먹거나 아니면 젓가락에 꽂아서 이렇게 먹는 모습, 이런 걸 좀 재밌어하고 좋아하셨던 분들이 좀 다수 계셨었는데, 반면에 입 안에서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기가 조금 좀 징그러운 것 같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산낙지 순한 맛, 기절낙지라는 겁니다. 네. 이 낙지를 말 그대로 기절한 상태에서 생으로 먹는 건데요, 백문이 불여일견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자, 먼저 바구니에 낙지를 넣어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다음 씻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낙지 점액질이 다 빠지면서 그 이후에 민물이 만나면은 이 친구들이 기절을 해요. 그다음 여러분들, 헹구실 때는 민물로 충분히 많이 헹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짭니다. 짜지 않을 정도로 잘 헹궈주세요. 확실히 움직임이 많이 둔화했죠? 이게 지금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절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물기를 좀 빼고 닦아줘야 돼요. 네. 그 물기가 없게 닦아줘야 됩니다. 뭐 타월이나 아니면 행주 이런 걸로 깨끗하게 물기를 좀 잘 닦아주신 다음에 발을 뜯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 낙지가 안 움직이죠? 이게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은 게 아니고 신기하게 살아있습니다. 넣으면은 움직이죠. 참기름에 담기니까 움직이죠. 네, 죽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자, 기절낙지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일단 참기름에 담근 거. 이거는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면 살아있는 상태의 낙지보다 굉장히 더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소금으로 해가지고 막 문지르고 그 다음 민물로 해가지고 헹구게 되면은 이 낙지가 가지고 있는 체액이 다 빠져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많이 부드러워지고 이 자체로 좀 먹기 편하신 분들은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국수 먹듯이. 근데 기절 낙지는 꼭 낙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죽어있는 낙지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이 맛도 안 나고, 네,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씹는 소리 좀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확실히 굉장히 더 깔끔하고 부드러워지니까 깔끔하게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좀 추천을 좀 드릴 만하네요. 모밀국수 먹듯이.
참기름에 담가서 담그니까 참기름이 담그니까 조금 이제 움직이죠. 경직돼가지고 소주 없으면 안 되죠. 사사사 한 잔 더. 사사사. 낙자 이렇게 바닥에 놨었을 때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쫙 안 퍼져요. 근데 죽어 있는 거는 낙자가 죽었다 그러면 쭉 늘어져 가지고 퍼지거든요. 예. 그 여러분들 육안으로 보시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실 거예요. 한 잔 더, 사사사. 이거는 기도를 막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이 빨판 자체에 있는 흡착력도 많이 떨어져서 위험하지 않게 여러분들도 드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아까 몸통이랑 머리 그 부분 그것도 삶아 먹으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 저 그것 좀 금방 삶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낙지 몸통 머리 이 부분 네, 삶았습니다. 자 쏴쏴쏴 아, 초고추장 따로 필요 없겠는데? 필요 없어. 역시 이 안에 들어있는 내장이나 이런 게 간이 잘 맞아요. 확실히. 냉동됐다가 해동된 낙지나 이런 것들은 이걸 삶으면은 물밖에 안 나와요. 신선한 때 이거 삶으면 안에 또 씹히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
사사사. 자, 여러분들 오늘도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우리 목포에서 온 뻘낙지, 기절낙지로 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는데, 이 낙지를 드실 때 여러분들, 나는 이 입안에 빨판이 좀 달라붙는, 약간 따닥따닥 달라붙는 그런 뭐 느낌이 좋다, 그런 맛 때문에 이 낙지를 드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심심하거나 좀 밋밋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깔끔하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씹히는 질감, 그리고 젓가락으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좀 낙지를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강력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먹기 편하고 맛이 좋은 기절낙지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